자, 그날 비가 많이 내린 건 뭐 어쩔 수 없다지만 교통 통제라도 제때 이루어졌다면 인명 피해는 분명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한 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 근처의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특히 경찰에는 15건이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질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수위 상승에 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부랴부랴 임시 제방 보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8시 3분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제방도 곧 붕괴되며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차도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다 사고를 직감한 장창교 씨. 범람 직전인 7시 51분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신고를 119에 했습니다. 물이 넘실거리고 기존에 돼 있는 높이와 수면과의 차이는 내가 볼 때 한 30cm밖에 안 됐어요. 소방을 통해 청주시에 내용이 전달됐지만 통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 어쨌든 도의 관리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시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경찰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전 주민 긴급 대피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사고 46분 전에는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보다 구체적인 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무렵 2시간 동안 접수된 112 신고만 15건.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곳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은 사고가 발생한 궁평 2 지하차도가 아닌 이곳 궁평 지하차도였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600m나 떨어져 있고 미호강변에서도 더 먼 곳에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신고가 궁평 지하차도로 들어왔고 평소 2 지하차도보다 1 지하차도가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접수된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닌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